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사람이 죽어야 되는 죽음을 대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모든 죄인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할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누군가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지라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어줄 자격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무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에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신 목적대로 모든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 죽으신 결과 모든 사람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입증한 것이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마지막 세 번째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70년, 80년 사는 육신의 생명이 하나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인 영혼이 사는 영생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사망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암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혼이 몸에서 분리되어지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또 그 혼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는 둘째 사망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96가지 흙의 원소로 이루어졌기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혼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둘째 사망에서 다시 말하면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결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죄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져 영원히 고통당하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 문제와
죽음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의 문제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